자, 안녕하세요. 저 보호망입니다. 보호망이 간다. 자, 오늘 어디냐면요. 여기 안성에 지금 요양원 앞에 저 보호망이 드디어 왔습니다. 여기 왜 왔냐고요? 오늘은요, 뭐 기부나 이렇게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. 저 보호망이 또 재가급여, 시설급여, 요즘에 또 핫 이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님이나 혹은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 간병이나 하면서 우리 재가급여나 시설급여가 필요하신 분들께 저 보호망이 소개를 하고자 여기 브리핑을 하러 왔습니다. 일단은 아침 일찍 왔는데요. 저 보호망 일단은 여기서 오늘 한 20분 정도 요양보호사랑 사회복지사 이제 모시고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재가급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얼마나 이게 호응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간에 오늘 저 보호망이 여기 안성에 와서 요양원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럼 따라오실까요? 네. 아, 좀 일단은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일단은 와, 오랜만에 지방에 오니까 좋네요. 왜냐면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. 아, 그래서 그전에는 보호망 이제 회사에서 유튜브만 찍었지만 이제는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 보호망이 직접 설명도 해드리고 가입도 시켜드리고 가입을 안 해도 저 보호망이 신상품 많이 아니까 재가급여, 뭐 시설급여, 치매보험 많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일단 따라오실까요? 아, 저 보호망 오늘 좀 약간 늦었네요. 그래서 빨리 가서 원장님들 만나 뵙고 또 오늘 요양보호사님들 저 보호망이 재가급여 이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따라오시고. 아, 일단은 여기 확실히 요양원이 되게 크네요. 그래서 일단은 빨리 올라가서 브리핑하는 모습 있다가 간단하게 올려드릴게요. 지금 사람이 누워있습니다.